퇴사하고 이제 딱 일을 하러 가자고. 그 어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이 친구 맞죠? 뭐 15% 친구. 아, 우리 인수 형님께서 또 알아봐 주시네. 가게 왔어요. 가게 와가지고 오늘 체험 삶의 현장을 이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를 10년 동안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아니, 한 번도 안 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기계 세차 매니아니까 그냥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으면 싫어. 아, 어제 오랜만에 친구 만나갖고 조금 과음을 했더만 둘 다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도 뭐 날씨가 지기는 만큼 텐션 한번 올려갖고 한번 잘 닦아볼게요. 대체도 15% 남겨놓고 하나요? 아, 그거는 무조건입니다. 우리는 100%가 없어요, 인생에. 자, 그래서 오늘 트렁크는 안 할 생각입니다. 뭐, 트렁크는 딱 닫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죄송한데 마스크 좀 끼고 할게요. 제가요, 끼간지가 조금 예민해가지고. 일단 그 뭐 황 대표님, 에어 먼저 싸우면 됩니까, 지금? 어, 에어 먼저 싸워야지. 근데 저는 장갑 없습니까? 아, 장갑 없다. 네? 없어. 장갑부터 15% 뭐 달라나 지금. 후 불어봐라 좀. 아니. 자, 그걸로 일단 전체를. 잘한다. 시트도 합니까? 아, 시트도 땀. 그렇지. 이제 문하고. 아니. 그렇지. 요런 부분들이 세차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지. 자, 빼고 해. 해봤지? 이 정도는 해봤다, 아이가. 그렇지. 반대쪽으로 쉽다 합니까? 뭘 쉽다 해 지금 총수. 아니 요 아니 뭐 핸드폰에 땀이 그래 나노. 아니 여러분 이걸 왜 합니까? 아니 이제 쉽다 해야지 반했으니까. 아니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온나 돌아 온나. 오늘 몸은 편할 것 같은데 이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설명해야 되고 힘들어요. 이거 짐을 또 정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 어, 열 딱 5와 열 맞춰가지고 예쁘게. 그런 것도 제일 잘하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자, 이제 아 눈물이야, 땀이야. 요게 지금 세차에 몇 퍼센트 진행돼? 아, 지금 5%. 근데 15% 아니고. 아니, 5%. 이게 5% 했다. 어. 시작을 안 했다, 아직. 이렇게 하면 이제 타도 되는데. 아니, 시작을 안 했어. 어디 가노? 이래야지. 이제 실내를 또 닦아야지. 뭘로 닦는데? 잠깐 밖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와, 날씨 치기입니다. 방울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 방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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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자, 시트에 올려 다시 비벼 봤을 때. 자, 이 시트가 진짜 깨끗하게 보여도 깨끗해 보이나? 시트. 여러분 시트. 예. 아. 아. 물을 갖다 붙지 않는 이상 뭐 안에까지는 뭐 안 쓰면 된다네요.
색깔 차이가 멀리 멀리서 분사. 아니, 여기서 손에 묻잖아. 아! 이런 식으로 딱 분사해. 매니저님. 예. 지금 무슨 생각 드는지 궁금하다는데. 아, 진짜 이거 뭐 하고 있나 싶어. 진짜. 지금 땀이 계속 나요. 이거 왜 소리에 빠지는 겁니까? 이거 뭐 어떡해요? 아, 내 진짜 소리. 아니, 땀을 닦아라. 매니저님, 근데 왜 신발은 나이키가 아니죠? 나이키 신발은 집에 있어. 오늘 화이트 블랙 느낌으로다가 좀 컨셉 맞춘다고. 좀 섹시하나요? 자, 앞쪽에는 완료했습니다. 어, 이거 하고. 이 차를 지금, 이 차가 얼마고? 12만원이거든요, 12만원? 12만원에 15%면 얼마고? 18,000원이네. 알파비 오늘 15% 18,000원 주겠습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왜 직접 합니까? 그, 황대표, 드링크 드링크. 여러분, 일단. 아, 황 대표가 일단 비타 500 주네요. 한 잔 묶고. 여러분, 짠. 아, PPL 아닙니다. PPL 아니고요. 이거 광고냐? 아니, 광고 아니에요. 광고. 돈 주고 산 거예요. 광고 아닙니다. 근데 아가 얼굴에 약간 노가다끼가 있어요. 예. 네. 옛날부터 제가 몸 쓰는 걸 좋아하고 약간 머리가 조금 나빠갖고. 저 같은 브레인들은 솔직히 뭐, 이런 좀 몸 쓰는 거 조금 꺼려 하잖아요. 운동할 때만 좀 하고. 오늘 제가 황 대표 확실히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차 오시면 제가 요거 한 개비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외부는 이제 지금부터 한 몇 분 정도 잡으면 됩니까? 외부가 이제 한 시간. 한 시간요? 그래도 또 지원군이 또 왔다. 지네점 사장님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시름 덜었습니다. 빨리 해라. 네? 빨리 해. 뭐? 그 샴푸를 해야지. 있는데? 아, 안에 있다. 안에 들어가 있다고. 위에서 아래로 오염을 흘려내린다 생각하고. 그 세게 하면 안 돼. 세게 하면 또 스크래치가 난단 말이야. 살살 살살 사사살. 고. 위에서 아래로. 멀리서 그래. 약을 줘봐. 약은 스펀지 묻혀야 차에 뿌리나요? 아, 차에 뿌려도 되고 스펀지 묻혀도 돼. 네. 달라고 난생처럼 말한 놈. 전장 왜 안 했노? 전장도 하고 그거 다 했다 안 하나? 네 문짝 두 개 할 때지. 그럼 아니 그러고 이제 막 물기를 닦고 왁스를 또 발라야죠. 왁스를 마지막으로 또. 아니 다른 거 물이 날라가는데 왜 닦습니까? 아니 세린이. 니 뭐했는데 또 땀을 이리 흘리노? 아니 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땀을 흘려? 아 재밌는 놈이다 진짜. 야 물 닦아라 뭐하노? 이제 지금 이제 세차가 지금 이제 한 70% 정도 됐지. 그걸 또 그리 닦으면 안 돼. 그리 닦으면 안 되고. 아니 뭐함? 또 차에 스크래치가 나. 지금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가? 대표님, 매니저님이 드라이 타월을 갑을 하면서 닦습니다. 직접 하지 말고 맡기세요. 이 땀. 찍을지.
둘이 가면 안 됩니다. 빨간 물약, 빨무라 하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함께한 소감. 함께한 소감은 차는 무조건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 주고 전문가한테 맡기면 이쁘게 해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습니다. 예. 다음에 뵐게요. 오늘은 방송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